안녕하세요. 미니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실 이용해서 찍으려고 합니다. 이게 플라스틱 빛이 아니라 나무 빛이라서 탭핑이라든지 예전부터 이 빗으로 탭핑이나 시크레칭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찍게 되었네요. 그중에서도 가죽 같은 거 긁는 거나 이런 나무판 같은 거 긁을 때 나는 그 스크래칭 소리가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. 팅글이 많이 느껴지는 소리예요.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 느낌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요 며칠 비가 오고 눈이 오고
날씨가 많이 흐렸었잖아요. 서울에는 그랬거든요. 날씨 탓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많이 조금 다운되는 느낌?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. 저도 제가 날씨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는데 플레이를 좀 많이 못 올린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올라갈 영상은 아마도 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롤플레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이 ASMR 영상들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조금 찍기 힘들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롤플레이. 그러니까 조금 준비도 필요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롤플레이 찍는 게 아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물론 재미는 있는데 찍으면서도 상당히 재밌고 즐겁지만 손이 많이 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건 조금 있죠. 그래서 롤플레이를 많이 올리는 게 조금 힘들 때도 있긴 하죠. 저도 롤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롤플레이를 많이 올리려고 나름 많이 생각하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제가 ASMR 영상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롤플레이
마이크를 떨어뜨렸더니 조금 살짝 마이크가 고장 난것 같아서 요새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. 조만간 마이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글쎄요, 잘 지금 머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좀 많이 짧죠?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. 지금 마이크를 제가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봤는데 왜 그랬냐면 배터리가 없어서 막 깜빡깜빡해요. 그래서 더는 못 찍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.